때부터 불기 2560년 10월 28일 법화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일을 봉송하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사경 들어가기 전에 그 책 한 권씩 받았죠. 시로 읽는 법화경 강인숙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여러 해 전부터 저인데 여기 와서 뭐 직접 공부하진 않고요. 인터넷상으로 법화경 강의한 것, 또 내가 쓴 법화경 강설 책, 뭐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시를 쓰고 또 시인이라고 그렇게 아마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심이 나가지고 법화경을 시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책을 한 권 그 출판하게 됐는데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시로 읽는 법화경보다 간추린 법화경인 것 같아요. 여기도 시인이 계시지만은 그래서 간추려놓은 거야 법화경을 전체를. 그래서 법화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아요. 오히려 뭐 추상적인 그런 그 어떤 그 난해하게 그 현대 시 어떤 격조에 맞춘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데 여기 간추려놓은 게 되놔서 아주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또 그동안 우리는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법화경에 대한 그런 그 대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으면 아 하고 고개가 끄덕끄려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한번 한 단락을 독송을 같이 하면서 점안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읽는고 하니 상강내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하고 사람의 부처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두 개를 같이 읽도록 할까요? 예,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사람의 부처입니다. 묘법연화경의 종지는 인불사상입니다. 이건 뭐 부처님이 와서 따진다 하더라도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인불사상이에요. 왜냐? 법화경 안에는 수기가 많거든요. 수기.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부처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이 수기입니다. 수기 받았다 그러잖아요. 수기 준다. 그 티벳 불교 같은 데서 뭐 물을 이렇게 뿌리고 또 이렇게 목에다 뭘 걸어주고 이마를 만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전래돼가지고 그 어떤 그 행사에 보면 들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수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증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너도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환경 이제 열애 출연품에 가면 누구나 다 부처님의 그 공덕과 지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이런 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보살님들이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조사 스님들이 깨달으시고 평생을 바쳐서 불교 공부를 해서 최궁극의 경지에 이른 분들의 결론은 결국은 이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뭐 선불교에서는 심즉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현재 이 마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즉심시불. 그래 뭐 그 말에는 또 재미있는 그 설화가 있어요. 즉심시불이다 하니까 어떤 시골 할머니가 이제 집심이 부처다 이렇게 하네. 즉심이 부처다 이랬거든. 즉심이 부처다 그랬단 말이야. 즉심시불을. 즉심이 부처다 하니까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야. 그래 집에 와서 참 의심스럽잖아요. 그 내가 끌고 다니는 실컷 신다가 다 따르면 버리고 또 영감쟁이가 또 한 번씩 삼아서 주고 그게 집신인데 말이야. 집신이 부처다. 이야 이거 정말 궁금한 거야. 그래서 자꾸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부처다. 당신도 모르게 삼매들어 버렸어. 그래서 정말 집신이 부처인 줄 알았어. 만물이 부처인 줄 알았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천지 만물 산천초목이 그대로 부처인 줄을 깨닫다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참 불교는
역사도 깊고 그 아, 우리 그 불보살님들 그리고 조사 스님들이 정말 자기 생애를 다 오롯이 바쳐서 그 탐구하고 탐구한 그런 그 어떤 그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궁극적 경지에 다 도달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참 그야말로 무상심심유묘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보정하는 여기 뒤에 이제 수기품이 나오고 유황무학 인기품 그게 전부 수기거든요. 수기에 대한 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부파경을 수기경이다. 일명 수기를 주는 경이다. 그 모든 사람이 그대로 현재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보정하는 경이다. 아, 이런 그 별명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래 사람이 부처다 하는 게 바로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인불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공부 내가 이제 부파경 강의한 것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묘법 연화경 고부터 읽고 또 숨 좀 돌려서 그 다음 19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묘법 연화경 그대로 본론이다. 부처님 열반 후 500년경 장황과 개성으로 결집된 지혜와 자비와 원력의 완전 무결한 보리의 등불을 밝혀 부처의 지혜를 열어 보여주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여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만고에 다시 없을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묘법연화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이 보살님이 그 터득하신 바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에보 괜찮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부처님 더러운 진창 속 연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84,000 번뇌와 망상의 사람 가장 존귀한 존재라오. 그 존재를 표현한 말 없어 다만 부처님이라 부를 밖에 사람이 부처님 우리 마음의 어둠 밝힐 등불 같은 말이야. 아주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힐 등불 같은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이면서 부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켜서 환하게 밝혀줘서 아 그래 맞아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우리 다 같이 서로 부처님으로 받들어 존중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 84,000 번뇌와 망상의 사람 그렇죠. 온갖 탐진치 삼독과 뭐 네 잘났네 내 잘났네 서로 허물 그저 잘잘못 지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 참 이건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간추린 법화경이에요. 읽어보면 그대로 아주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그 요걸 이제 전번에 왔는데 그 아끼고 아껴놨다가 이건 이제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게 없어. 부파경 공부 한 시간 더 하는 우리 부파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숫자가 또 그렇게 안 돼가지고 계산을 여러 번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오늘 돌리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가져다니면서 그 뜻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그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독성해 주시고. 저걸 이제 몇 번 읽다 보면 뭐 이 정도에 나도 쓰겠네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나도 쓰겠네 이 생각이 날 거 틀림없이 날 거예요. 제가 읽어보고 그런 생각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 한번 그런 생각을 냈어요. 내가지고 노트에 한번 끌적거려 보기도 하고 좋잖아요. 공부하는 거 더 공부가 심화가 됩니다. 깊어져요. 자기 공부가 깊어져. 그렇게 해보면 그냥 귀만 들고 와가지고 막 편안하게 들고 듣고 가고 듣고 가고 아 그게야 편하긴 하지만은 깊어지지가 않아. 자기 어떤 그 고심이 있어야 돼. 고심. 쓴 마음, 괴로운 마음, 애쓰는 마음. 그게 애쓰는 마음이거든요. 그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 공부가 깊어져. 그 애쓰는 마음 없이는 공부가 그렇게 썩 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환경 강서를 쓰면서 참 그냥 그 생각뿐이에요. 저는 누워서 실컷 생각해갖고 또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그걸 정리한다고 하고 있으면은 또 이제 누워서 생각할 때 하고 또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또 못 쓰고 내려오고. 또 생각나면 또 올라가서 쓰려고 보면은 또 이제 마음이 썩 안 내키고 뭐 그런 것을 뭐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 화엄경 강서의 책입니다.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밖에 못 쓰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나마 화엄경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교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어놨잖아요. 쉽게 해놨으니까 그것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더 이제 심도 있고 그 훨씬 좋은 또 넓고 깊은 그런 공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 교과서책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했습니다. 오늘 법화경도 이제 그 맥락과 같이. 열애의 마음은 대승이다. 부처님 마음은 본래 대승에 있어요. 대승에 있으면서도 소승불교를 무엇을 이야기한 거야. 자녀들 키우는 거 목적이 뭐죠? 시집장가 잘 보내갖고 좋은 회사 취직시키는 거. 여기까지잖아요. 좋은 회사 취직시키면 그래도 일단 마음은 한번 놓는 거야. 그래 이제 부처님도 그 전에는 전부 소승이야. 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고 뭐 입시 공부하고 하는 것까지도 거기 저 취직 시험 준비하는 것까지도 전부 소승불교라고. 취직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대승불교라.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있듯이 좋은 회사 취직하는 데 있듯이 부처님 마음은 그동안 뭐 사성제 팔정도 12년 뭐 자주 그래 한 그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은데 부처님의 최종 목적 최후의 마음은 바로 대승에 있다. 너도 부처다. 부처다고 하는 사실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거 가슴에 와 닿기까지는 아주 그 어려워. 그래서 꾸준히 삼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래 이제 이 교통이 빈번해지니까 본래 한국불교는 대승불교, 선불교뿐이었는데 남방불교, 소승불교가 요즘 많이 들어와가지고 윗바사나니, 뭐 호흡법이니, 무슨 사성제 팔정도니 또 그 기본교리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보면 저 유치원생들이나 공부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옛날 조사선생님들이 그걸 다 판단해놨습니다. 분별을 딱 해놨어요. 그걸 과판이라 그래. 과판. 그 팔만대장경 전체 내용을 이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거, 이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정리해놓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옛날 조사스님들이 우리 원효스님도 그런 걸 해놓고 뭐 청량스님 뭐 등등 많은 그 공부했다고 하는 조사스님들은 전부 과판을 다 했어요. 팔만대장경을 전부 착착착 나눠서 이 말은 어느 수준 유치원생에게 해당되는 말, 이 말은 초등학생에게 해당되는 말, 이 말은 중학생에게 해당되는 말, 이 말은 고등학생에게 해당되는 말. 똑같이 역사 배워요.
유치원에 가도 그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요. 역사 이야기들. 또 초등학교에 가도 역시 역사 공부해. 중학교 가도 역사 공부해. 고등학교 가도 역사 공부해. 대학교 가도 역사 공부해. 똑같이 역사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한국사를 공부하지만은 그 차원이 다 다른 거야. 그와 같이 불교를 가지고 공부하지만은 그 수준 따라서 차원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법화경은 화엄경과 비교해서 이제 화엄경은 선조 고산, 법화경은 후조 고산, 선은 이제 먼저 선자, 빛을 줬자, 고산, 높을 고 매산, 선조 고산, 먼저 높은 산을 비친다. 그 다음에 법화경은 뭐다? 후조 고산, 뒤후자, 뒤에 또 고산을 비친다. 그건 이제 해가 맨 처음에 뜰 때를 말하는 거라. 비유거든요. 해가 맨 처음에 뜰 때 선조 고산이라. 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부처님이니까. 먼저 이제 높은 산을 비친 것과 같이 설한 것이 화엄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마지막 넘어갈 때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치고 해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법화경은 부처님 열반 직전에 열반에 들기 위해서 총 결론을 지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해 놓은 것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해가 마지막 넘어갈 때 높은 산을 비치고 넘어가듯이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도 최후 결론으로서 정리한 것이 법화경이다 그런 뜻으로 옛날 사람들은 선조고산 후조고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과 화엄경이 그 높이로 보면 최고 높은 거예요. 제일 높은 거라. 그래 알면 돼요. 그래서 법화경 내가 그전에 우리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소위 경전 반드시 의지하고 공부해야 할 경전이 뭐다? 금강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강경. 그건 조사스님들 선불교 하는 사람들 성미에 맞아.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거라. 크게 잘못 정해진 거예요. 그게. 그거 하나만 알면 불교 다 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화경을 하는 게 낫죠. 법화경은 그 금강경에 비해서 양도 아주 많고 또 그 다양해. 종합불교서라. 불교학 개론이야. 법화경은.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그 명제는 다 나열하고 가는 거라. 소승불교가 어떻고 무슨 뭐 성문이 어떻고 연각이 어떻고 보살이 어떻고 대승이 어떻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법화경 같은 게 없어. 근데 화엄경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정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그 어떤 순서를 밟아가면서 한 게 아니야. 그 처음부터 차원이 아주 높은 거예요. 아주 높은 거라. 우리 다 깨달았다 하고 봅시다. 깨달았다 하고 화엄경 들어갑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화엄경 뭐지 천물에 시성정각하니 비로소 정각을 이루니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말이야.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깨달음을 밝힌, 확실하게 밝힌 경전이 화엄경이라. 다른 데는 뭐, 깨달음에 대해서 뭐, 12인연을 이야기했다, 뭐, 연기를 이야기했다, 중도를 이야기했다, 그런 한 서너 가지의 그런 학설이 있긴 있지만은, 경전에 명문화 되지 않아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12인연이더라. 이런 말이 없어. 확실하게 그렇게 된 건 없어. 그 가르침은 있어, 경전에.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화엄경은, 내가 깨닫고 보니 이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너무 확실한 명문이 경전에 남아있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가슴에 얼마나 와 닿느냐 하는 것만 남았어. 전부 척박하고 뭐 엉망진창이고 뭐 오늘날 정치 보면 뭐 말도 아니게 참 정말 이해할래야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고 참 화장장엄 세계고 그대로가 극락세계고 아름답기 그지없고 사람이 선량하기 그지없고 착하기 그지없고 전부가 보살이고 또 나아가서 전부가 부처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게 어째서 그게 부처님이 거짓말했냐? 거짓말 아니야.
그 말은 진실이라. 그런데 그렇게 보는 안목이 우리에겐 아직 없을 뿐이다.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깨달음의 눈을 갖추고 보니 전부 그렇게 보인다. 이게 환경의 결론이고 출발이고 그래요.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그 기조하에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제일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환경이라. 그리고 전부 깨달음의 그 어떤 그 희열, 깨달음의 어떤 그 법렬, 깨달음의 환희 그 속에서 그대로 펼쳐놓은 것이 환경이다. 그래 참 환경 길기도 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가 어떤 즐거운 시간은 영원히 즐거웠으면 그 시간이 계속됐으면 쉽지. 그래서 그런 뜻에서 환경이 그렇게 긴 거예요. 제일 길게 됐습니다. 깨달음의 그 희열과 법열이 계속됐으면 쉽다. 그래서 중언부언 중언부언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그렇게 81권이나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길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읽어보면 네 같은 소리다 같은 소리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또 환경 공부 많이 하는 어떤 스님이 그 개성만 가지고 또 그렇게 간추려서 이제 책을 내 가지고 잔치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했더라고요.